지난 2014년 7월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은 57살 김모 씨. 김 씨는 유방암 원인이 2년 반 전 부인과 수술을 받은 뒤 처방받은 약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약을 2년 넘게 복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3년 2월에는 유방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검진 결과를 알렸는데도 의료진은 계속 같은 약을 처방했습니다. 위험하다는데 괜찮냐고 하니까 그 버스에 치여서 주사 확률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의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알아 모르니까 의사 말만 듣죠. 암 치료를 끝낸 김 씨가 의료과실이 아니냐고 따지자 해당 병원 의사 두 명은 뒤늦게 진료 기록부를 고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자 2014년 4월과 6월의 진료 차트에 유방암 정기검진 하라는 문구를 환자 몰래 써놓은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의료과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내가 이걸 보완하냐 안 하냐는 주치의 판단이에요. 주치의 판단으로 내가 보완하고 싶으면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록에 빠진 걸 보완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광주서구청은 해당 병원과 의료진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고발할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보완했다고 하는데 보완한 그 자체도 일단 수정은 수정이잖아요. 임의적으로. 어쨌든 손을 댔으니까 고발을 해야죠. 환자 몰래 진료기록부에 손을 댔던 의료진. 병원과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맡긴 환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버스에 치여서 죽을 확률이랑 똑같다라고 해서 확률적인 얘기에서